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촌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슘과 철분, 아연도 많이 들어있어 겨울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배추 된장국 한번 끓여볼까요?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도 좋고요. 신장이 약해져 눈이 침침하거나 어른거리는 노화 현상을 치유해주기도 한대요. 진짜 좋죠? 제철에 나오는 배추로 만든 된장국. 어때요, 여러분? 또 농장 언니가 배추를 16박스나 줬어요. 아니, 15박스. 그래서 김장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글쎄 배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막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달고 꼬시워요.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배추 쌈도 싸먹고 또 배추 절여서 편육에다도 싸먹고 된장국도 끓여먹고 그랬답니다. 먼저 배추를 알맞은 크기로 잘 잘라서요. 저는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쳤어요. 그리고 찬물에 얼른 씻어서 그리고 온기를 뺀 다음에 팬에다가 그 소고기 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또 소고기 구워 먹을 때 뿌리는 시즈닝을 살짝 넣고 먼저 익혔어요. 그리고 나서 배추 이제 데쳐놓은 거를 넣고요. 그리고 다시물이 없어서 멸치 한 스푼, 멸치가루, 그리고 새우가루 한 스푼, 그리고 마늘 두 스푼, 그 다음에 쌈장 두 스푼 넉넉히, 그리고 후춧가루 조금, 그리고 조물조물 묻혔답니다. 그 고기가 거의 다 익을 무렵에. 그리고 다 묻혀진 다음 조금 이렇게 볶으려고 팬에 불을 세게 한 다음 두었어요. 그러니까 보글보글 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1.5리터 부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간을 봤어요. 간은 기호에 따라서 맞추세요. 조금 싱거운 것 같으면 새우젓으로 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새우젓과 고춧가루를 한 스푼씩 넣고 이제 간을 맞췄답니다. 그리고 게세마리 소스 두 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보글보글 끓은 다음 대파를 총송 썰어서 넣고 한번 후루룩 끓으면 끝! 진짜 쉽죠? 이렇게 다시물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멸치가루하고 새우가루하고 그리고 표고버섯가루만 넣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구수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다시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간단히 끓였답니다. 보세요. 정말 맛있게 보이죠? 구수하고 시원하고 참 맛있더라고요. 배추 된장국 완성!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 누르시고 배추 된장국 드시러 놀러 오세요.